좋아요. 내가 당신한테 말도 못 내린 데서 그래서 나하고 살아 같이 살면 안 될까요? 같이 살자. 삽시다. 살자. 삽시다도 아니야. 살자. 맞아요. 맞아. 만난 지 일주일 만에요? 일주일 만에 청혼. 진짜요? 일주일도 안 됐어요, 사실은. 네. 와. 아니, 근데 일주일 만에 오색 약속을 가신 거예요, 같이? 네. 제가 만난 그 주말에 한계령을 가서 제가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. 와. 와. 아니, 옛날에 남자. 이제 처음 보면은 한 세 번 만나면 네. 결혼까지 가는 거예요. 저는 이제 프로포즈 같이 삽시다 했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. 사실상 거절 당할까 봐 유보 당한 거라서 제가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. 정말로 아주 뭐예요? 로맨틱하게. 이게 뭡니까? 이게 뭐죠?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. 그냥 어려울 때 네.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이제 그 중학교 때 중학교 못 가고 중고등학교 공장 하나 했는데 그때 어려운 시절에 제가 썼던 일기장. 이거를 근데 이거를 왜? 저는 진짜 우리 아내 결혼하고 싶었어요. 진짜 모든 걸 다 바쳤어요. 근데 제가 뭘 물건을 주거나 뭐 소위 말하는 이벤트 이걸로 마음을 도저히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의 아주 처참한 내 삶, 내 생각을 자신의 일대기를 너무 멋있으시다.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한번 읽어봐라 이거 줬어요. 와, 야. 아, 근데 진짜 그 어떤 반지랑 그 꽃보다도 그럼요. 내 인생을 준 거잖아요. 저게 진짜 진정한 선물인 것 같아요. 보셨나요? 좀 보셨나요? 갖고 왔으니까 보는 게 뭐예요? 80년 2월 28일입니다. 80년. 오늘 낮에 덕훈이하고 장난치다가 손을 비었다. 37년 전 일기네요. 공장 다닐 때. 아하, 그래서 오늘 월급이 나왔는데 월급이 52,900원이었다. 뭐 이런 것도 있고. 월급이. 야, 이거 아주 정말. 아내가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. 그때 당시에 다 읽어보셨대요? 읽어보셨대요? 다 읽어봤대요? 아니, 요걸 근데 요거를 줬을 때 그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어요? 처음에는 좀 뜨악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삶 자체가 너무 거칠고 뭐 지금 이제 뭐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저를 선택해 줬다고 하는데 너무 고맙지요. 저 정말로 결혼하고 싶었어요. 그 진짜 죽을 것 같았어.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. 떠나지 않아. 아, 물 깨끗하다. 바다에 있다 여기 오니까 또 틀리네. 그러니까.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가? 야. 이거 어디 아닌가? 아, 저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.